정보처리 기사 실기 모의고사 4회 풀이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아래 리팩토링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의 빈칸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니은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리팩토링에 대한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필기에도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자, 요거는 쉽게 풀수 있으셔야 돼요. 자, 코드의 기능 자체를 바꾸진 않는 상태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완성된 코드의 구조를 좀더 안정되게 설계하는 거고요. 가독성을 높이는 거다. 요게 이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억은 기능, 니은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2번, 아래 하향식 통합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메인 제어 모듈을 시작으로 제어의 경로를 따라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하향식이죠?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모듈에 종속되어 있는 모듈을 우선 탐색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모듈과 같은 레벨에 위치한 모듈을 우선 탐색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하향식하고 상향식 하면은 이제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거 했다가 이렇게 두개 했다가 이렇게 네개 하는 형식으로 할 건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해당 모듈에 종속되어 있는 모듈을 우선 탐색한다. 그러니까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얘랑 종속되어 있는 게 얘잖아요. 그리고 얘 다음에 종속되어 있는 게 이놈이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가 깊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레벨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준이 같은 애들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애들끼리 먼저 하겠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쭉 늘어나니까 너비 우선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역은 깊이, 니은은 너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하는 명령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테이블 구조 같은 걸 바꾸는 또는 생성하고 삭제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 크리에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없네요. 원래는 드롭이 있어야 되죠. 크리에이터, 알터, 드롭.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그란트랑 롤백, 리보크, 커밋 요 애들은 DCL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와 인서트는 DML이 됩니다.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보기에서 찾아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터와 크리에이트를 대문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영어로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기에서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지 마시고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넘어가서 4번. 학생 테이블의 학과 속성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일단 오름차순 정렬이란 말이 있고요. 학생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인덱스를 정의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를 정의한다는 건 인덱스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SQL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인덱스를 만들 때는 create 인덱스 적고요. 인덱스 명하고 필요하다면 컬럼까지 해놓고요. 테이블의 특정 부분만 조회해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 때는 as 어쩌고저쩌고 해서 셀렉트 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on 쓰시면 됩니다. on 하고 여기다가 테이블하고 정렬 방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as를 쓸 건지 on을 쓸 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s는 이제 어떤 특정 테이블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고 on은 그 테이블 전체에다가 인덱스를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답은 create index 하고 여기에 학생 언더바 인덱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자 컬럼명은 별도로 필요가 없겠죠. 이 컬럼명을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 전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on 하고요. 학생 테이블 나와 있죠. 여기다 학생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과 속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라고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름차순이니까 ASC를 적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create index, 학생 언더바 인덱스, on 학생, 학과 ASC 이렇게 제가 지금 보기 좀 편하시라고 두 줄로 적었는데 한 줄로 쭉 적으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엄청 균일하게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구분만 되시면 되는 거니까 띄어쓰기가 너무 좁다 또는 너무 넓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스템 인증의 한 종류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신분 확인 요소 중에 출입 카드나 OTP 등의 소지품을 통해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인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유 기반 인증이에요. 소유 기반 인증. 영어로 이제 something you have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책에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6번입니다.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문자열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trc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s를 출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printf가 뭘 출력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s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겠죠. strcat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sp라고 되어 있잖아요. s 뒤에 p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현재 코리아잖아요. 그리고 p는 pure입니다. 그러면 코리아 뒤에다가 pure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pure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 이 값이 지금 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s를 출력해 보면은 자 코리아 pure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s 뒤에 p를 붙여준다. 이렇게 실제 s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다음 아래 c코드의 출력 결과가 10이 나오기 위해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n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려볼게요.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놓고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죠. 마찬가지죠. 만들고 여기에 일단은 뭘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별 p에 10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별 p는 이 물음표를 알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별 p라는 거는 이 p 안에 있는 값을 찾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몰라요.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요 n이 어떻게 출력되고 있대요? 10이 나왔대요. 그럼 이 10이 요 n의 위치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n의 위치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n의 위치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요 연산자가 필요하죠. ampersand 연산자. 자, 요 and 연산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p 포인터 변수 p 안에다가 n의 주소값을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요. ampersand n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n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별 p는 여기 옆에다가 별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n의 주소값을 찾아가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이 10을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n을 출력했을 때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nd n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또 시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두 개의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계산하기 전에 지금 프린트 문을 잘 보셔야 돼요. 프린트 F문을 보면 %d 쉼표하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치면 1, 띄고 2, 띄고 3 뭐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도 쉼표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쉼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항상 각각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연산된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A 나누기 B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부터 될까요? 요 둘의 요 나누기와 곱하기의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같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두 개씩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A 나누기 B부터 하는 거예요. A가 10이고요. B가 5입니다. 그러니까 10 나누기 5 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됐고 그 다음에 그 2를 2랑 곱하는 거죠. 결과는 4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뿔뿔 연산자와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곱하기 연산자는 2항 연산자죠. A와 3을 곱하는 건데 뿔뿔은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뿔뿔이 먼저 진행됩니다. 단항이 항상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뿔뿔 A를 먼저 합니다. 뿔뿔 A를 하게 되면 A가 11이 돼요. 그럼 결국에 얘는 11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33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아래쪽에 비교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논리 연산은 두 비교 연산의 결과를 또 이렇게 합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순위가 밀려요. 가운데 있는 애가 순위가 밀립니다. 양쪽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A가 11이잖아요. 요건 true죠. 11보다는 5가 더 작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A가 5와 다른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true죠? 다르니까요. 자, 그래놓고 true와 true를 얘가 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true와 true는 결국에 true죠.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 true가 출력이 되는 건데 여기에 10진수 형태로 출력이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true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될 때. 그래서 얘는 1이 출력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정답은 4, 콤마, 띄고, 33, 콤마, 띄고, 1, 콤마, 띄고 요렇게가 되는 거죠. 요 마지막 콤마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뭐 가령 여기에 뭐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답 처리를 해주겠지만 이 마지막의 쉼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 쉼표까지 해주는 게 아마 옳은 정답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9번 이번엔 자바네요. 아래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 클래스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래스 구조를 묻는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시어너처럼 어떤 함수, 메소드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여기 make array 메소드가 있잖아요. 요걸 요 밑에서 호출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하죠. 항상 메인부터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부터 자,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make array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그 make array 메소드에 4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4 이렇게 넣어주시면 편하겠죠. 자, 그래서 make array를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 배열을 새로 하나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아래쪽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거 배열 새로 생긴 T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넣어주고 있죠. 할당해주고 있어요.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놓고 요 T 생성된 배열을 다시 요 A로 넘겨주는 형태예요. 요 그리고 요 A를 반복문을 활용해서 출력해주고 있죠. 요소를. 여기 AI.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초기화 값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포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디버깅 표를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i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0이죠. 자, 그래 놓고 요거 보는 거죠. i가 4보다 작은지. 일단 작아요. 자, 그래 놓고 요쪽을 정리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식을 이것만 써볼게요. 요것만 괄호 하고요. i 곱하기 9 하고 퍼센트 10이에요. 퍼센트 10이라는 거는 10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의미하는데 10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는 1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10의 자리 넘어가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의 자리가 얼마냐? 9를 곱한 형태에서 1의 자리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i가 처음에는 0입니다. 0 곱하기 9 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0이 나와요. 그리고서 i 뿔뿔을 해줍니다. 당연히 1이 증가되겠죠? 요건 1이 될 거고, 얘는 2로 읽을 거고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i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 계속 써볼게요. 2가 될 거고, 2로고요. 3이 될 거고, 일단은 3이 되고, 2로고요. 4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이제 4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요거, 요거에 대해서 9를 곱하는 거예요. 우리 9 9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9 1은 9고요. 9 2 28, 그 다음에 9 3 27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숫자를 10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 뭐라 그랬죠? 1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1의 자리, 얘는 9고요. 얘는 8이고요. 얘는 7이죠. 결국에 출력되는 값은 0987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0 띄고 9 띄고 8 띄고 7이겠죠. 정답은 098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버깅표를 정리를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아래 파이썬 코드를 수행하면 빨간색이 출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출력이 되게끔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써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코드를 보니까 위쪽에 이제 클래스, 클래시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 안에 컬러라는 변수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프린트로 해서 어떤 컬러를 출력해야 빨간색이 출력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냥 컬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컬러를 출력한다고. 자, 그러면 이 프린트에 여기 컬러라고 적게 되면 이 프린트가 현재 테스트라는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테스트라는 지역에. 그렇게 되면 이 프린트는 일단은 자기와 같은 레벨에, 같은 지역에 있는 컬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출력이 되겠죠. 내가 속한 지역이 아니라 내가 속한 클래스 레벨에 있는 컬러를 불러오고 싶을 때, 클래스 지역에 있는 컬러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셀프를 사용합니다. 셀프.컬러예요. 이렇게 되면 내 지역이 아니라 내가 속한 클래스, 조금 더 넓은 범위죠. 내가 속한 클래스에 있는 요소를 불러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셀프가 없으면 파란색, 나랑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셀프가 있으면은 빨간색, 내가 속한 클래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셀프 컬러가 되겠습니다. 11번. 비선점형 방식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는 방식.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한다는 거죠.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당하다. 보기에서 비선점형 방식을 찾아 쓰시오. 사실 뭐 보기에서 비선점형 방식을 찾아 쓰시오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프로세스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 FIFO, SJF, 그 다음에 HR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안 맞는 거거나 아니면은 선점형이겠죠? 요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리소스는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리소스를 내가 쓰고 있을 때 너는 못 써 하고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상호 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배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린다. 내가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것도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점유와 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점유와 대기. 그리고 디귿.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이 순환적으로가 포인트예요.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환영대기라고 해요. 왜 환영이냐면 순환적으로 각 프로세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는데 서로가 가진 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게 환영대기입니다. 계속 도니까요. 이걸 환영대기라고 한다 해서 요 네 가지 마찬가지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배제, 점유와 대기, 환영 대기. 사실 뭐 기억 니은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환영도 키워드만 잘 파악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정규와 과정 중 제1정규형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규형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는 이 정규형이 어떤 형태의 릴레이션을 만들고 싶은가 또는 어떤 부분을 제거하는가 그 두 가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1정규형을 그러니까 제1이 아니라 제2든 3이든 제n정규형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적는 편입니다. 제1정규형의 조건이 뭐였죠? 도메인이 원작값만 가질 수 있도록, 도메인이라는 건 어떤 속성의 값의 범위죠. 그 값들이 원작값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표를 분해하는 거죠. 그걸 이제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메인이 원작값만 가질 수 있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 분해를 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아래 로킹과 관련된 표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에 이쪽 나와 있죠? 오버헤드에 증가 또는 감소라는 단어를 써서 답을 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로크라는 거는 작업을 잠그는 거죠. 작업을 잠그는 건데 얼만큼 모아서 잠글지, 예를 들어 사물함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글 수 있는 락커,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의 크기가 작은지 큰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일정한데 그 데이터를 얼만큼의 단위로 쪼개서 잠글 건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크 단위가 작아요. 뭐 가령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가 로크 단위가 20개예요. 그리고 로크 단위가 5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크의 개수는 얘는 5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필요해요. 당연히 로크의 단위가 크면 개수가 적어지죠. 로크의 단위가 작으면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버헤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가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작업할 게 없어요.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그런데 20개씩 5개의 락커에 분할이 되어 있으면 그 각각의 락커를 열어서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버헤드가 단순 수치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얘를 그걸 5번 해야 되는 거고 얘는 2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적잖아요. 얘는 많죠. 그러니까 로크 개수가 많을수록 오버헤드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편하게 하실 때는 로크의 단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작으면 개수 많아지고요. 기법 올라가고요. 복잡해지고요. 수준 높아지고요. 오버헤드 증가합니다. 그렇죠? 단위가 작으면 나머지는 다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크 단위 클 경우에는 정반대겠죠.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따라서 기억은 증가, 니은은 감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OSI 7계층의 하위 계층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위 계층 일단 순서로 보면은 어딨나요? 여기 1번 물리, 그 다음에 2번이 데이터,
그다음이 3번이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송이 4번, 그다음에 세션이 5번, 표현이 6번, 그다음에 응용이 7번입니다. 한글로 하면 물대뇌 전세표 응, 요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하위인지 상위인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순서를 그냥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가 하위냐? 숫자 낮은 게 하위입니다. 물대뇌 전세표 응 중에 물대뇌까지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까지가 하위예요. 하위와 상위의 기준은 사람하고 좀더 가까운 게 상위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에도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급 언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사람이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언어가 저급 언어고요. 그다음에 고급 언어는 좀 배우기 쉬운 언어, 사람하고 조금 더 친숙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어플리케이션이 맞거든요. 그럼 이쪽이 훨씬 더 사람하고 가깝겠죠.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좀 접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가 가고 가고 가가지고 여기를 타고 이제 전송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7이 훨씬 더 고급, 고위 계층이에요. 상위 계층. 그래서 하위 계층은 그 반대. 1번, 2번, 3번이 하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16번. 전자우편 서비스에서 수신 측의 이메일 서버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제 메일을 다운로드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POP3입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FTP는 파일 전송하는 거고, 그다음에 IMAP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편지의 겉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MTP가 메일을 전송하는 거고, MIME가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에서 멀티미디어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POP3, POP1, 2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한 순간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구간. 일단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이 구간에는 사용자 인증이 유지가 되어서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한번 하면 네이버 메일 작업을 하다가 네이버 카페 같은 데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또 추가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션. 자, 그런데 이 세션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금융거래같이 중요한 정보 이용할 때는 본인 인증을 계속 하게 되죠. 귀찮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이 세션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어쨌든 로그인 한순간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구간을 세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이네요. 이번에도 용어예요. 특정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나 대응법이 발표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공격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암기예요. 자, 발표되기 전에, 대응법이 발표되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이것저것 공격을 한다. 이걸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침입 방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구성 요소래요. 자, 내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호스트로, 무슨 무슨 호스트가 되겠죠?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컴퓨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셨으면 딱 호스트라고 이름이 붙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 바로 반응이 오실 거예요. 침입 방지 시스템에서 무슨 무슨 호스트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베스천 호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신기술 용어죠.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구조적 통합적 환경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요 시계열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정답을 떠나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계열이라는 걸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계열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증권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류하는 거. 우리가 앞에 C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계열에 따라서 이게 축적하고 이제 통합해 놓은 데이터 공간인데 그 데이터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해서 모의고사 4회 풀이가 마무리됩니다.